최근 엔화가 900원대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석달 전만 해도 100엔당 1,000원 정도 하던 엔화 가격은 지난 18일 장중 8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후 엔화 환율은 줄곧 900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에 엔화 예금에도 돈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엔화 예금은 한달 전보다 9억 3천만 달러 증가한 6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엔화 예금은 이자가 높지 않은 데다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신 엔화 가치 상승 시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데다 추가 하락이 급속하게 이뤄질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엔화 투자의 매력 요인입니다. 다만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시각은 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 지난 과거 구로다 총재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향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이후에 이제 정책 전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은행의 공식적인 뭐 입장에 따르면 뭐 본격적인 전환은 내년에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환율 관련 상품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감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